조선의 식민 통치를 위해 일제가 가장 먼저 빼어든 칼날은 우리의 역사를 향해 있었다. 일왕의 명령에 따라 조선 총독부가 직접 운용했던 조선사 편소에는 한국 사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만 장장 16년. 총 35권에 달하는 조선사는 조선사 편소회가 만들어낸 식민사관의 결정체. 조선의 사료를 강탈하고 조선의 유물을 도굴해가며 써내려간 침략자들의 역사 왜곡은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조선 침략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자행된 일제의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였다. 이에 맞선 조선의 역사가 신채호. 그는 일제의 식민사학에 맞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헌신한 역사가이자 사상가 그리고 혁명가였다. 친일파와 독재자를 미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타락한 역사 현장에서 신채호 선생의 민족주의 사학, 의열투쟁 이런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상이다, 현재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채호 선생의 업적은 우리 국민의 사표가 되고 역사의 스승이 됨에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 뒤에는 아내이자 동지였던 박자혜가 있었다. 박자혜,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1906년 왕실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던 숙명여학교. 그곳에서 박자혜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911년 기예과에 입학했으며 부친은 중인 출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어린 시절 궁에 보내졌던 아기 나인, 궁녀의 신분이었다.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은 대한제국의 후원으로 세상 밖에 나온 궁녀들. 그녀도 그 궁녀들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봉건주의 사회에 예속된 신분에서 근대 여성으로의 삶을 돌파해 나간 박자혜. 그녀는 조산부 양성소를 거쳐 조선총독부 의원의 간호부로 일하게 된다. 그러던 1919년 박자혜는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박자혜 선생님은 조선총독부위원회에서 이제 직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발발하면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뭐 학생이나 시민들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오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간호하고 진료하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그 항일의식, 민족의식이 이제 확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피 흘리는 백성. 나라를 잃은 슬픔, 민족의 울분을 통감한 그녀는 민족 대표의 한 사람인 이필주 목사와 함께 간호사 독립운동단체 간호회를 조직하고 간호사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이며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당시 일제의 조선인 감시 보고서는 그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 유치소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은 박자혜는 더 큰 뜻을 품고 북경 망명길에 오른다. 1920년 북경의 봄. 북경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박자혜는 그곳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갖게 된다. 검푸르던 북경의 하늘빛도 나날이 옅어져가고 만화 방초가 음산한 북극의 산과 들을 장식해주는 봄 4월이었습니다.
나는 연경대학에 재학 중이고 당신은 무슨 일로 상해에서 북경으로 오셨는지 모르나 어쨌든 나와 당신은 한평생을 같이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필가이며 혁명가, 존경받는 애국지사였던 신채호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 남짓.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독립의 뜻을 함께하는 그 길은 가시밭길과도 같은 것이었다. 독립운동가 본인들은 국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는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 부인들, 자식들은 말 못한 그런 그 순환과 고통과 굶주림과 병고를 겪어야 했지요. 어린 아들과 국내에 들어온 박자혜는 38을 개원해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 삶은 매우 비참했다. 그러나 박자혜는 일제의 탄압과 감시, 생활고를 견뎌가며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원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의 의거를 위해 삼파원에 폭탄을 숨기고 나석주에게 길을 안내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보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1936년 찾아왔다. 동방연맹 국제위폐 사건으로 여순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신채호의 부고. 15년이나 그리던 신채호의 죽음을 받아들고 박자혜는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 속에서 그를 떠나보내야 했다. 당신은 뜻을 못 이루고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당신의 원통한 고호는 지금 이국의 광야에서 무엇을 부르짖으며 헤매나이까. 당신의 괴로움과 분함과 서름과 원한을 담은 육체는 작은 성냥 한 개비로 연기와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가신 영혼이나마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그렇게 신채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모든 희망이 아주 끊어지고 말았다고 탄식한 박자혜 또한 1943년 가난한 셋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다. 살아서 단재가 품었던 독립의 정신과 뜻을 함께 걸어갔던 동지이자 아내였던 박자혜. 그녀의 위패는 신채호의 무덤에 함께 모셔졌으며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히 신채호와 함께일 수 있었다. 대단히 애국심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개명한 여성으로서 국내외에서 당대의 여성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활동을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였고 국가를, 민족을 지켜낸 불굴의 여성, 신채호 선생의 부인이기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투철했던 애국 여성,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